당신께 하고 뿐만 사랑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항상 행복하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보고 싶어요. 어르신들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요. 어르신 얼굴 뵈면 우리는 힘이 나지요. 어르신 행복하면 우리는 일만 나지요. 어르신 뵐 생각에 온종일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어르신께 하고픈 말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세요. 어르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요? 저희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르신 뵐 수 있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행복센터 어르신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곡강사 김자경입니다. 함께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건강체조강사 배선선입니다. 어르신들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개인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정에서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주보며 하나의 오늘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 영어 강사 장덕주입니다. 어르신들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밝은 얼굴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직접 만나 뵙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어르신들 은혜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어르신들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는 이소연, 김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버이날 영상을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영양사 서정입니다. 조리사님과 우리 조리원 여사님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 휴관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르신들 복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어르신들과 즐거운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빨리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강동어르신 행복센터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맞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설레네요. 어르신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어버이연예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성능 좋다. 오늘 일정은 없습니다. 네. 간주 때는 그냥 앞으로 했다가 네. 어르신들 노래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 ON이 무조건이거든요. 선생님만 따라갑시다. 아, 네. 어르신들 노래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 ON.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